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멋있게 스윙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안도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지금까지 있었던 악재들 중에 해소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악재에 대한 내성이 충분히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런앤런을 통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은 견고합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도 해외 지수 대비해서는 분명히 눈에 띄게 나타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그래도 주초에는 외국인의 현물 그리고 선물 수급이 조금이나마 들어오는 모습들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 수급이 동시에 유입되는 날이 많아진다면 지수는 조금 더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60일 이평선에 걸려서 돌파하냐 마냐 하는 기로에 좀 서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와줘야 60일 이평선 돌파가 가능하고 돌파된 시점부터는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면서 종목별 대응 이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종목 대응에 대한 힌트 그리고 방법 여러 매매 전략들 런앤런을 통해서 꾸준하게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금주 시황 점검인데요. 이번에도 두 가지 포인트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상해 종합지수의 재반등을 좀 확인을 하자. 지금 국내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지수도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중국 지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국 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연동성도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해 지수가 좀 올라와 줘야지 코스피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대형 자산 가치주를 좀 주목해보자라는 관점이에요. 지금 지수적으로는 약간 조심해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단기간에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일단 호재는 없어요.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서 지수가 눌림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하방 경직성이 강한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대형 자산 가치주가 하방 경직성이 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 다음 주까지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3월 주식시장 수익률 추인데 어디가 수익률이 좋았어요? 일본, 아르헨티나, 뭐 싱가포르, S&P 500, 나스닥 등등등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코스피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았던 그런 흐름들이었고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자, 상승률이 최하위였던 국가는 어디예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는 전쟁 관련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수가 좋을 수 없었고요. 근데 눈에 띄는 게 이제 중국이에요. 홍콩 항셍 지수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 지수를 보시면 3월 달에 상당히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해 지수와 국내 지수 연동성이 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낙폭이 컸었던 상해 종합 지수가 좀 올라와 줘야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음 주에 상해 지수의 반등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코스피 예상 12개월 PBR 밴드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대형 자산 가치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코스피 지수의 PBR이 몇 배냐면 한 배 정도입니다. 코로나 직후에 이제 0.8배 밑으로 급락했다가 지수가 급등하면서 1.2배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배예요. PBR 1배는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역사적 평균 정도의 자산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위치예요. 근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수가 호재로 올라온 게 아니고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방 경직성이 강한 종목을 볼 수 있다. 그런 종목은 뭐예요? 저 PBR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저 PBR 대형주 중에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주 매매에 활용해 보신다면 분명히 시장 대비 상대적인 좋은 또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다음 주에는 중국 지수의 반등 여부 그리고 주말에는 저 PBR 종목 중에서 실적 좋은 종목들 찾아보시면 다음 주 투자에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